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스 원선동입니다. 오늘은 베리 뉴 티볼리의 신차 발표 현장에 와 있습니다. 디자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솔린 엔진 그리고 디젤 엔진을 새롭게 탑재하면서 효율성이나 뭐 동력 성능 같은 것도 상당히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의 장비들도 좋아졌는데요. 특히 이제 상위 모델에 적용되어 있던 디컨트롤, 다양한 주행 보조 장치들을 이제 탑재를 하면서 안전사양도 훨씬 더 좋아졌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경쟁 모델들보다 더 높은 상품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소형 SUV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SUV의 증가세뿐만 아니라 이 소형 SUV 모델들도 다양한 모델들이 좀 출시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움직임이 한 2, 3년 전에만 좀 있었어도 많은 소비자들이 더 많은 SUV들 구매할 수 있고 또 제조사 입장에서도 조금 더 볼륨, 판매 볼륨을 좀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흐름은 늦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선택의 폭이 늘어나고 있다. 그 속에서 티볼리, 이 소형 SUV 시장의 강자였죠. 그 티볼리가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상품성을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새로운 SUV 모델들, 소형 SUV 모델들을 선보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베뉴를 선보이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셀토스를 선보입니다. 국내 점유율이 높은 이 제조사들이 소형 SUV를 이제서야 선보이면서 기존의 티볼리의 입지도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티볼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평가가 좀 좋은 평가를 그동안 꾸준히 얻어왔습니다. 뭐 출시 초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바로 전까지 월 4,000대 이상씩 판매를 하면서 꾸준히 판매고를 유지를 했는데요. 어떤 변화점들이 있었고 또 이번 새로운 티볼리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볼리는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와 함께 쌍용차의 실적을 이끌고 있는 중요한 모델 중의 하나입니다. 강력한 경쟁 상대들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상품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이제 절실했을 텐데요. 일단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실내외 디자인을 좀 다듬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을 만한 제품을 선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외관에서는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돼서 기존보다 더 가늘어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블럼도 기존의 원이 두 개 겹쳐진 이 쌍용 엠블럼에서요. G4 렉스턴에 사용됐던 날개 형태의 엠블럼으로 바뀌었습니다. 헤드램프 하단의 안개등도 세로로 나열된 형태로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휠 디자인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뒷면에서도 역시 엠블럼의 모양이 바뀐 것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리어램프의 브레이크 등의 디자인이 날카로운 V자 형태로 바뀐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앞쪽에서는 이제 주간주행 등 뒷면에서는 브레이크 등이나 리어램프 디자인을 강렬하게 가져가는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에서 차량을 볼 때 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곳의 디자인을 좀 인상 깊게 바꾸는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의 변화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동안 티볼리는 외관 디자인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 실내 디자인은 좀 투박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그만큼 출시된 지 시간이 흐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내 디자인 변화는 세련된 디자인과 편의 사양들이 더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색상이나 디자인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비게이션 화면을 설정에 따라서 가운데만 보여주기도 하고 계기판 전체 화면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카플레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 카플레이 화면이 계기판에 보여주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티볼리가 국내에서는 유일한 차량입니다. 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요. 바로 공조장치 부분의 디자인 변화였습니다. 기존에는 좀 저렴해 보이는 버튼 소재와 이러한 빈 공간들이 있는 부분이 아쉬웠는데요. 센터페시아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변하면서 세련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버튼들의 질감이나 누르는 감도, 뭐 마감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엔진 역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 라인업을 모두 새롭게 변경을 했는데요. 가솔린 엔진은 기존 1.6L에서 1.5L 터보 엔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출력도 124마력에서 163마력으로 증가를 했고요. 토크도 16.0에서 26.5로 증가를 했습니다. 1.6 디젤 엔진도 기존에는 115마력에서 136마력으로 출력이 증가를 했고요. 토크는 30.6에서
33.0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변속기는 여전히 아이신 6단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TX, VX, LX로 트림을 구분을 했지만요. 새로운 티몰리는 V1, V3, V5, V7으로 조금 더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각 트림별로 약 20만원 정도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가솔린 터보 모델의 기본 가격은 자동 변속기 기준으로 1838만원부터 2355만원, 주요 옵션을 여기에 포함하면 이 가격보다 한 1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디젤 모델은 2055만원부터 2535만원까지 옵션가는 가솔린 모델과 좀 동일합니다. 베리뉴 티몰리는 확실히 상품성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베뉴, 기아차의 셀토스 같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소형 SUV들의 경쟁력도 상당히 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동안 소형 SUV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던 티몰리가 하반기까지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